어우 근데 광명 입기야보다 살짝 작은 것 같은데 근데? 일단 확실한 거 홍콩 입기야보다 큰 것 같아요. 싱가포르 입기야 하나 본 적 있는데 거기보다도 큰 것 같고. 갑시다. 코베 입기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입구가 여기는 엑시트. 뭐 여기도 입구겠죠. 오 시작부터 식당이 있구나. 오 잘됐다. 점심 여기서 먹어야겠다. 설마 이거 줄인가? 핫도그 한 개가 2,500엔 밖에 안 하네. 짱이다 이거. 그러면 핫도그랑 저 닭다리 같이 생긴 거 먹어야겠다. 얘랑 핫도그 단계 됐다. 이걸로 여기에 줄을 사면 되나 봅니다. 짱이다. 핫도그 두 개에다 탄산해서 350엔 밖에 안 해. 뭔지 모르지만 많이 뿌리고. 큰일 났네. 멀었어요 뭔가. 얘는 아마 제로 콜라. 얘는 레몬. 오인가 설마? 오렌지인가? 낫지 아는 게 콜라밖에 없어요. 맛없다 콜라. 엉망진창이 됐어요. 그래서 전 이걸 들고 왔습니다. 허공 여기. 좀 작긴 하다. 쇼룸. 아까 되게 입구 아닌 것 같이 생겼네. 아. 쇼룸들 사람 많은 거 싫합니까? 오호. 판다. 여기 뭔가 살짝 난잡하다. 그 홍콩 이끼아가 쇼룸을 진짜 이쁘게 잘 꾸미네요. 그 샤틴 쪽에 있거든요. 거기 가면 아 진짜 예뻐. 거기는 그 집들이 홍콩이 대체로 좁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밀조밀하게 그 쇼룸 꾸미는 걸 신경을 많이 써왔어요. 마지막으로 간 게 좀 돼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콩 한창 다닐 때는 이렇게 구경하면 항상 감탄을 했었죠.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놨나 싶어서. 일단 여기는 꾸며놓긴 되게 열심히 꾸며놨는데 사람 손을 좀 많이 탄 것 같아. 정리가 제때제때 제대로 안 되는 느낌. 이런 마감의 책상을 21만원을 주고 사야 된다고?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얘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지? 아, 아예 잠겨 있구나. 어, 아닌가? 오, 오 대박. 오, 오, 이거 좀 괜찮은데? 가격이 비싼 거 빼고 사방천지 쇼파야. 아, 살짝 투머치인데? 이게 90 얼마라는 건가? 맞네. 원래 쇼파가 이렇게 비싼가? 오, 여기 좀 고급지게 잘 꾸며놨네. 이런 건 좀 마음에 든다.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요대로 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겠어요. 사실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이케아에서 가구를 안 사겠지만 쇼파는 다 비싸. 60만원이네 어,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마감이 좀 별로인 것 같아. 약간 좀 싼 티가 나는 느낌이 있네요. 근데 이게 만들어서 글로벌 이렇게 뿌려지는 거면 같은 이름 가진 제품은 어느 나라 가나 다 이렇게 비슷한 건가? 이런 건 계약 같은 데서 있으면 좋아하겠다.
설마 이거 칸당 이렇게 파는 건가? 아니겠지? 설마. 그냥 이렇게 제품만 진열해 놓은 것은 별로 재미가 없네요. 딱히 딱 끌리는 게 없다. 지금은 여기 뺑 돌면 되네. 예전에 광명 이끼양가 갔다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. 거기 진짜 크잖아요. 루트대로 안 따라가니까 길을 잃더라고. 내가 만일 가구를 사면 이 돈을 생각하면 좀 더 돈 더 얹어가지고 좋은 가구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사실 비단 오늘만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. 이끼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. 오, 굉장히 고급진 느낌인데? 이건 조명의 승리인가? 아, 근데 이걸 이렇게 고급지게 해놓고 살 사람이면 아예 주방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집에 입주를 하지 않을까요? 애초에 빌트인으로? 뭔가 좀 딜레마인 것 같아. 꽤나 괜찮아, 애들 방이다. 아, 그래, 애들 방 하기는 괜찮겠다. 애들은 빨리 크니까 가구를 좀 빨리 바꾸고 해야 되잖아. 변화가 좀 많은 사람한테는 괜찮겠네. 그래서 기숙사생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. 홍콩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방 옮길 때 이키아에서 가구 사가지고는 한 해 쓰고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이키아 비즈니스, 우리나라로 치면 CDJ 같은 건가? 이건 아마 B2B로 주로 전개를 하겠죠. 벌크 단위로 할 거 아니야? 이런 거 다 모듈 단위로 엮어가지고. 아, 근데도 이렇게 쇼룸을 갖다가 내는구나. 하긴 이거를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미팅할 때마다 보여줄 순 없으니까. 뭔가 이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걸? 여기서 가족끼리 꽁냥꽁냥 거리는 거 아니야. 여기 시바견도 한 마리 앉혀놓고 개 앉으라고 이렇게 매트도 깔아놨네. 여기 풀스 놔두고 위닝 오지게 하고 딱 좋네. 오, 이거 괜찮네. 아, 이거 UI가 좀 별로다. 여기 있는 거는 차라리 이거 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.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면 짐이 많이 차면 힘들잖아. 이거 눈높이 있으면 되게 자주 꺼내는 것들 여기다 놓는다는 얘긴데 살짝 UI가 아쉽네요. 옷장 100만원. 옷장들은 크기가 크기니만큼 좀 다 비싸겠죠? 인테리어인가?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?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? 오, 크다. 어? 이거 그 영화 인턴에서 봤던 것 같다. 이런 데다가 막 그 뭐지, 넥타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. 오, 이거 좋다. 마음에 든다 이거. 오, 이 안에다가 이렇게 파티션만 좀 해가지고는 구획 정리해놓으면 되게 좋겠네요. 어허. 이거 구조 마음에 드네. 아니구나, 굉장히 불편하겠구나. 다 이렇게 차있으면 뒤에 거 꺼내는 게 일이네. 아니야, 얘는 UI가 좀 별로예요. 좋지 못해. 문장 좀 봐라. 혼자 비섭하네. 너무 갑자기 홈디포인데 이거? 어, 길을 잃은 것 같아. Back to living room storage.
그러면 체크아웃 엑시트 레스토랑. 이거 왔던 데인데? 어? 아닌가? 어? 어디지? 저기서 왔구나. 현 위치. 찍찍찍찍찍찍. 와, 진짜 한순간이다, 길 잃는 거. 뭐야, 갑자기 동물 농장이야? 와, 사바냐, 바바리, 지와와. 한국어. 융엘스코그래요. 길이 171m. 기네. 애기가 없어서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. 이런 것들을 팔고 있대요. 많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. 장난감도 팔고 가구도 팔고. 애기들이 쓰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도 팔아요. 애기들이 쓰는 거구나. 놀이 놀이 세트겠다. 어, 뭐야, 벌써 끝났어? 아, 대박. 1층 또 있네. 아, 6층은 별로 재미없다. 여기는 그냥 제끼입니다. 어, 언제 끝나냐? 라고 말하는 순간 끝났네요. Self-serve furniture area. 안 끝났나? 뭐가 또 나오는데? 진짜 너무 크다, 여기. 갑자기 또 코스트코가 나왔어. 이건 뭐지? 파레트가 왜 이렇게 많지? 아, 아? 이거 다 조립하는 그... 아, 맞네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직접 조립해 가는 거, 그거 다 이런 식으로 쌓아놨네. 와, 이거 진짜 장관인데? 근데 이게 다 파레트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. 매치가 잘 안 돼. 그런 단점이 좀 있네. 우와, 진짜 개 크다, 여기. 아, 그래, 이거 광명에서도 본 것 같아요. 팔레트 구경밖에 할 게 없어서 재미는 덜하네. 야, 저 식탁을 어떻게 저렇게 매달아놨냐. 제주도 좋다. 저게 버텨내나? 나무 같은데. 저는 아무것도 산 게 없어요. 그냥 나가도 되죠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고베 이끼야였습니다. 좀 찾아봤는데 일본의 이끼야는 12,000평 정도로 규모가 다 동일하대요. 그리고 광명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했는데 광명이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. 18,000평? 아예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야. 아, 확실히 그 서울 경기권의 메트로폴리탄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거리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리고 경제규모 자체가 큰 곳이라서 그런 결정을 했나 봅니다. 뭐 지금까지 이끼야였어요. 네, 한국 이끼야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글로벌리 다 동일한 상품 판매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끼야였습니다.